자, 이번 시간에는 2008년도 사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사회 출제되었던 기사 시험의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지문이 굉장히 길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항 보기에서 맞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래서 뭐 가칭 한국교통문화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 이거죠. 진흥원은 지역 간의 교통체계를 개혁하여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가상기관이다 해서 그 진흥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귀하는 주식회사 영진컨설팅사에서 파견되어 진흥원의 교통환경분석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쭉 그 이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하가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DBMS에서 성능 향상의 방안으로 각종 데이터베이스 관련 매개 변수 설정과 논리 모델링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정규화에 대해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는 역정규화는 물론, 자, 여기. 자, 일단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푸는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검색 빈도가 높은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색 빈도가 높은, 우리가 쉽게 말을 붙이자 보면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검색 빈도가 높은 자료 설정에 관한 내용. 아셨죠? 우선,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푸는 열쇠가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쭉 문제 지문을 쭉 넘겨보면 그림 3에서 보시면 클러스터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하는 거가 검색 빈도가 높은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2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2번의 유형으로 클러스터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유형이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색을 하는 유형 중에 클러스터형 또 한 가지는 넌 클러스터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인덱스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재에 나오지만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간단히 지금 얘기해드렸지만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아셨죠? 우리 책에도 보면 앞에 목차라든지 또는 책 뒤에 보면 뭐 찾아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료를 좀 더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용도로 만드는 건데, 자, 인덱스의 대표적인 종류, 우리 교재에는 뭐 B3도 있고 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클러스터드 인덱스하고 넌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그래서 테이블을 재구성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인데 테이블의 물리적 순서와 그 다음에 인덱스 순서가 동일하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실제 재구성을 해서 실제 만들어진 자료 순서와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인덱스만 가능한 거가 클러스터드 인덱스예요. 자, 그런가 하면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재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소값을 이용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순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인덱스 순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구성한 것을 토대로 인덱스를 만들기 때문에 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된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동일하지만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그리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인덱스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띄고 있는 게 바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인데,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였어요? 이 중에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언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클러스터드 인덱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구조를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를 들어서 실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가정을 할게요. 학번, 그 다음에 이름, 점수로 구성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내가 어떤 기준점을 기준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먼저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학번을 기준으로 했다. 어? 그러면 학번 순서로 우선 이렇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클러스터드 인덱스는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몇 등분씩, 예를 들어서 뭐 3개면 3개씩, 균일하게 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등분으로 나눈 게 바로 데이터 페이지죠. 데이터 페이지. 그래서 100번, 200번, 300번 이게 하나의 페이지. 그 다음에 400번, 500번, 600번 이게 하나의 또 페이지. 그 다음에 700, 800, 900에서 이게 또 하나의 페이지. 그리고 각 페이지의 첫 번째 값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정렬을 하고 이거를 적당한 순서, 적당한 개수로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인덱스, 인덱스에서 페이지 대표값은 각 데이터 페이지의 첫 번째 값들이에요. 이렇게. 400. 그다음에 여기 700.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페이지 번호는 이 데이터 페이지의 그 번호고요. 요걸 얘기하고요. 여기요. 자, 여기 2번이네. 그럼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3번이죠? 그러면 여기 3.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와 같이 구성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200번 학생의 자료를 검색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0번은 인덱스에서 어때요? 처음에는 100. 그 다음 400, 700이 때문에 200번은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인덱스 여기 400이기 때문에 400에서 700 사이의 값이 찾을 때는 이걸 가지고 찾는 거고요. 두 번째를. 그러니까 내가 200번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 페이지 1번으로 가란 얘기예요. 1번으로 이렇게. 그래서 1번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는 거죠. 알겠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800번 학생을 찾아야겠다. 800번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겠다. 그럼 800번은 아니고 자, 요 범인주에 있는 거죠. 그러면 3페이지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3페이지에서 쭉 해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검색하는 거. 이게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처음에 2번 있던 부분, 요 부분 검색 빈도가 높은 어떤 자료에 대한 무슨 설정? 요거의 종류에 클러스터드 형이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 들어갈 것은 인덱스죠. 인덱스가 답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답을 찾으면 되겠고 1번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에 대한 내용은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림 4 아래 지문에 보시면 위 그림 4의 시험 장소 코드 테이블 정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소, 전화번호, 위치 이런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그림 4의 주소, 전화번호, 위치 등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4가 있는데 그림 4에서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위치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컬럼이잖아요. 컬럼. 테이블 구성 항목이 항목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 컬럼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주소, 전화번호, 위치 이러한 것들이 컬럼이기 때문에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컬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3번, 4번,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내용과 행위주 뭐 이러한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한번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자료의 유형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수형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INT, 숫자, 정수.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플롯이나 또는 릴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는 고정 길이냐 가변 길이냐에 따라서 고정 길이 문자인 경우는 CHAR, 캐릭터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문자는 베어링 캐릭터. 그 다음에 시간 형태로 해야겠다. 그러면 타임.
나는 날짜 형태로 해야겠다 하면 데이트 이와 같은 형태로 지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번 회 2008년도 사회에 나왔던 내용은 이 중에 문자를 지정하는 방법인 고정 길이 문자 그 다음에 가변 길이 문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고정 길이 문자는 지정된 문자만큼의 기억 공간을 항상 차지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고정 길이 형태로 뭐 CHAR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O 그랬다 그러면 다섯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건데 만약에 그러면 다섯 개의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잡아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저장된 자료가 뭐 한 세 자리 정도 그러면 나머지 세 자리 정도 저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 길이 문자형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항상 차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확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가변 길이 문자형이라는 것은 지정된 문자수 안에서 실제 자료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 똑같은 형태로 이번에는 가변 길이 형태로 다섯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잡아지기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고정 길이에서는 만약에 이 중에서 세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세 문자를. 그러면 이 남는 공간, 이 공간도 확보가 되지만은 가변 길이에서는 만약에 세 자료만, 세 문자만 넣었다 그러면 이 공간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트 수로 저장을 할 때 공간으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이 범위 내에서 만약에 세 문자만 넣었다 그러면 세 문자를 저장하는 공간만 잡아진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고정 길이와 가변 길이의 차이점은 이러한 차이점인데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저장을 했는데 그 뒤에 그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행위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존 데이터의 변경 또는 변경 작성 시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 블록에 기존에 입력된 자료들에 의해서 저장 공간이 없을 때 블록을 옮겨 저장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행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주는 주로 가변 길이 문자형인 경우 발생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행위주에 의해서 저장이 되게 되면 검색을 했을 때 좀 느려진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변 길이 형태로 뭐 주소 항목이 있는데 그 주소 항목의 크기를 20자리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20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가변 길이단 말이에요. 가변 길이. 근데 실제로 저장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1자리만 입력을 했다 이거. 그러면 20자리지만 내가 지금 당장 11자리를 저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11자리를 저장하는 공간만 할당이 된 거예요. 가변 길이는. 알았어요? 근데 주소를 예를 들어서 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이 11자리가 넘더라 이거죠.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때요? 그러면 11자리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저장하고 남은 부분 있잖아요. 남은 부분. 저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누어서 다른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로서 이렇게 연결만 해놓은 거고요. 이게 행위주예요. 이게 행위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그림 4 있죠? 그림 4의 바로 윗문장인데 그림 4의 윗문장을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1번이 뭐예요? 1번이 컬럼이죠. 컬럼이 대부분 3으로 설정되어 있어. 물리적인 한 블록 공간에 데이터가 모두 입력된 경우 이 블록 공간에 입력된 요 형태의 데이터 수정 시 다른 블록으로 뭐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이터를 검색하면 먼저 저장되었던 블록을 검색하고 이주된 블록을 검색하게 됨으로써 속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한 곳에 다 저장을 못하고 처음에 앞부분을 저장을 하고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블록에다 저장을 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이주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행이주. 그래서 4번의 답은 행이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행이주는 데이터 타입이 어느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타입 어떤 형태? 가변 길이 문자 형태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변 길이 문자 형태 베어링 캐릭터 이런 형태로 지정을 했을 때 이러한 행이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4 아래 보시면 지문 위 그림사의 시험 장소 코드 테이블 정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소, 전화번호, 위치 이런 것은 컬럼이라고 그랬죠. 컬럼은 데이터의 크기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가변 길이 형태, 가변 길이 형태가 뭐예요? 자, 여기를 보고도 3번을 알 수가 있겠네요. 가변 길이 형태의 베어링 캐릭터. 그 다음에 고정 형태의 자료를 고정형으로 선언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캐릭터, CHR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해서 5번 문제의 내용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행위주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